자, 성신양의 그럼 대안주 어떤 종목으로 투자하면 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역시 최근에 관심이 가장 가둔 대목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한 분은 유진 기업을 가져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한일 시멘트를 가져오셨습니다. 과연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한일 시멘트를 가져오셨습니다. 예, 사실 좀 정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좀 리스크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액면 분할 관련된 부분들이었는데요. 5,000원에서 500원으로 이제 액면 분할을 했는데, 이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 흐름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좀 회복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추세를 다시 잡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한일 시멘트가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새 공공주택 관련된 부분들 이슈도 이제 전 거래일자에 나왔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크게 상승을 하진 못했습니다. 크게 상승을 하진 못했는데 오히려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좀 더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좀 더 살아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탄소 관련된 그 중립 관련된 관련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량 30%를 줄이기 위해서 2,700억 원을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넘어갈 부분들이 아니라 좀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상장 이후부터 계속 이제 추세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액면 분할 시점에서 떨어졌던 부분들의 한 달 반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도 계속 매직 구간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일시멘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액면 분할을 9월에 단행을 했는데 그 뒤로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22,65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시멘트 관련 종목 중에 성신양의 대안주로 한일 시멘트를 보자라는 의견을 반종민 소장님 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은 유진 기업 가져오셨네요. 네, 유진 기업은 레미콘 회사죠. 근데 레미콘 회사로만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매출의 한 30% 정도는 건자재 쪽에서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전 레미콘만 본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그냥 대세죠. 건축물 지을 때 누가 시멘트 갖다가 물 붓고 거기서 이걸 합니까? 이미 네, 다 만들어진 거죠. 섞어 오죠. 그렇죠. 네. 레미콘이 와야죠. 그렇죠. 모래랑 뭐 자갈 이거 다 알맞게 섞어서 와서 바로 그냥 부어버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 사업 국내 1위고요. 게다가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서서울 공장 운영하고 있고 전국 레미콘 유통망을 갖고 있다라는 쪽의 강점을 보게 되면 가장 밀접하게 건설 경기와 움직이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좋습니다. 게다가 또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건설 기초 소재 관련된 납품의 노하우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갖다 주는 김에 이런 건자재도 같이 해주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플러스 원으로 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건자재 쪽으로 확장하는 사업들이 철근이나 형광, 뭐 시멘트 같은 여러 가지 구조재나 타일 위생도기 다 있네요. 이런 내외장재까지 모두 다 유통 사업을 하는데 유통 사업의 강점이 그런 거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유통사업은 영향을 안 받죠. 그쵸. 더 마진 그대로 마진이 높아지고 조금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쪽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서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연간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들인데 아마 3분기는 약간 좀 실적이 부진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실적은 위축될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실적 동향 자체가 어떤 주가가 비싸다고 볼 수 없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올해 나온 실적들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선행 PER 대비해서 5배 그리고 또 PBR이 0.4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많이 싸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을 받게 되면은 충분히 또 시장에서는 건자재 관련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아마 주가의 반등 속도는 조금 느린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래량의 유입 속도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평가는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진 기업을 김민수 대표님은 알려주셨는데 레미콘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건자재 사업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럼 바로 가격 전략을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유진 기업이 많이 내려와 있네요. 네. 그래서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거래입니다. 지금 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주가는 별 반응은 없는데 과거 대비해서 신기해요? 거래가 한 번씩 쭉쭉 신기해요.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 지난 올해 6월 달이네요. 그때 6,000원대 고점을 네네. 만들고 지금 횡보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마무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살짝 눌리는 가격대 한 4,800원대 초반까지 해서 매수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권역을 기록하셨을 때 가격대 6,0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4,350원으로 지난 고점 저점대가 이탈되는 가격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진기업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이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건설 업황을 기대를 해본다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12월 1일에 올해 이번 달 초에 바닥 찍고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김민수 대표님의 말씀처럼 상승할 수 있을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이 한일시멘트죠. 한일시멘트도 가격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할하고 나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그 매물대가 좀 있기는 해요. 매물대가 두껍게 있긴 했던 부분들이 네. 19,000원대부터 한 2만 원대 사이에 굉장히 큰 매물대가 있었는데 이걸 단숨에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한 다음에 지지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도 내려간다 하더라도 좀 한 19,000원 이하대까지 이탈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쉽게 이탈은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가는 좀 널널하게 23,000원 정도 지정을 했고요. 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27,000원 보고 손절가는 한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좀 타이트하게 2만 원으로 좀 지정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일시멘트까지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전 고점이었던 한 24,800원, 25,000원대를 한번 넘어보자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한일시멘트까지 오늘 시장에서 함께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기업과 한일시멘트 오늘 성신양의 대안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에 대한 전략을 좀 두 분이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기승전 FOMC죠. 네. 네, 그래서 주 초반에는 거의 관망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은 긴축, 중국은 완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의 시장 흐름들이 갈지를 좀 더 챙겨보고 대응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상황 어떻게 펼쳐질지도 이번 주가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은요? 여기에 포인트를 좀 더하자면은 네, 지금 좋습니다. 봤을 때 시장 흐름이 이슈가 있으면은 좀 크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음 날에 좀 조정을 받는 네,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낫겠고요. 좀 이 부분들 시기를 좀 넘어가자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3월 달에 그 감사 보고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시기를 봤을 때는 좀 코스닥을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낫겠고 장기적으로는 좀 가져가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급등 나오는 것들은 그때그때 차익 실현, 수익 실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